욜로 튜브입니다. 저희는 지금 도쿄 센노지 센노지 사찰 앞에 있는 가치아라는 돈가스 전문점에 왔고요. 저희 뭐 아침을 먹기 위해서 저희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 친구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590엔짜리 637엔인가요? 이거를 시켰고 저는 그 제일 노멀한 가츠동을 시켰습니다.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. 파친코. 일본의 파친코는 도박이 아니라 게임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두 곳이나 엄청 큰 곳 두 곳이나 봤습니다. 뜬금없이 수족관이 있네요. 여기가 돈키호테입니다. 곰치. 숨을 쉬고 있습니다. 곰치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. 어쨌든 깨알 상식. 돈키호테는 오사카에서도 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는 멀티숍 같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본의 유명한 드롭스토어죠. 1층은 뭐 딱히. 2층에는 생활용품 같은 게 있네요. 치약, 리스테린, 염색약, 왁스, 면도기, 안면 마스크, 마스크팩, 대안용품, 추루, 고양이 마약이네요. 귀여워. 우리 마이클도 추루 보면 환장합니다. 오카모토. 뭔지 모르겠지만 성인용품인 건 확실해. 사람이 너무 많아. 아, 네. 아사쿠사 돈키호테는 오사카보다 종류가 좀 적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뭐 하지만 뭐 돈키호테답게 무흐탄 아니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좀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도쿄 아사쿠사 돈키호테에서 욜로튜브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